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7년 공사를 마치고 오늘 개통식을 했습니다. 이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내 세 번째 고속도로가 완성돼서 교통 오지였던 경북 내륙 지방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동해와 서해가 만나는 길! 충남 당진에서 출발해 상주에서 멈췄던 동서 4축 고속도로가 마침내 영덕까지 뚫렸습니다. 상주에서 영덕까지 107km. 거의 매년 4천억 원 꼴로 7년간 2조 7천억 원이 투입됐고 터널과 교량만 150여 개가 놓여서 2시간 20분 거리는 1시간으로 좁혀졌습니다. 청송, 영양, 영덕에는 사상 처음 고속도로 나들목이 설치돼 교통오지라는 오명도 벗겨졌습니다. 이제 영덕에서 일출을 보며 홍계로 아침을 먹고 당진에서 일몰을 보며 꽃게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과 세종시가 2시간대로 연결되면서 500만 충청권 관광객이 경북 동해안의 새 고객층으로 부상했습니다.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하고 포항 영덕고속도로와 보령 울진 고속화도로의 추진으로 경북 동해안 접근성은 계속 확대 중입니다. 새로운 국토 화합의 현장도 이루어질 뿐더러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새로운 발전축이 만들어지는 아주 쾌거입니다. 당초 상주 영덕 구간은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해 건설이 불투명했지만 균형개발 선도사업에 간신히 포함돼 착공이 결정되는 산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